백세 노인인 내가 인생에서 배운 마흔다섯 가지 의 교훈입니다. 1.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생은 좋습니다. 2. 의심이 들 때는 그저 약간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3.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4.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직업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오. 당신의 친구와 가족만이 당신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 가드비는 매달마다 정산하십시오. 6. 당신이 모든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 스스로 진실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7. 누군가와 함께 오십시오. 혼자 우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8.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신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9. 첫 월급을 탈 때부터 은퇴할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10. 굳이 초콜릿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1.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13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14 만일 어떤 인간관계가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맺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뭐5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은 결코 눈을 깜박거리지 않습니다. 16.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럼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17.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자동산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18.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항상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9.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20.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일 촛불을 켜십시오. 좋은 침대 시트를 쓰십시오. 근사한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22. 준비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실전에서는 흐름에 따르십시오. 23. 괴짜가 되십시오. 자주색 옷을 입기 위해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24. 섹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뇌입니다. 25.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26. 소위 재앙이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을 다음 질문의 틀 속에서 판단하십시오. 5년 후에도 이 일이 정말로 내게 중요할까? 27. 항상 삶을 선택하십시오. 28. 용서하십시오. 29.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30.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31.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32. 당신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 말고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3. 기적을 믿으십시오. 34. 신은 그저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거나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35. 인생을 청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당히 앞으로 나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36. 성장해가는 노인이 죽어가는 젊은이보다 낫습니다. 37. 당신 자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오직 한 번뿐입니다. 38. 결국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39. 매일 밖으로 나가십시오. 기적이 모든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쌓아 올린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41. 질투는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42.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3.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잘 차려입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44. 양보하십시오. 45. 인생에 나비넥타이가 묶여 있지 않더라도 인생은 여전히 선물입니다.